다짐이란 걸 하잖아요. 뭐 네. 올해는 안 가지만 내일부터 이런 아빠가 돼야 되겠다 싶어서 잘하면 뭐 잘못 먹었냐고 왜 저러냐고 이상하게. 그러니까 설거지도 막 했어요. 안 하던 설거지도 해놓고 엄청 참여를 많이 했어요. 참여를 많이 했는데 알아주질 않는 거예요. 하루 이틀 했는데 왜 이거를 낌새를 못 채지 안 알아줘. 그래서 내가 이걸 그래서 얘기를 하자면 가서 보고 있었던 거지. 얘기를 하면 네가 언제 도와줬다고 그래. 그런 말 좀 하지 마. 어디 가서 진짜 욕 먹어. 막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. 근데 설거지를 하고 그냥 그냥 뭐 바라지 않아도 그냥 자연스럽게 빠졌어. 아니면 계속 한 거 생색냈어요. 네, 그래. 생색 안 해. 자연스럽게 빠. 쓰레기도 버려주고. 언제? 설거지도 해주고. 아니, 집에 청소도. 설거지를 하면 되지 왜 꼭 아내가? 설거지를 네. 거의 손에 안 대. 왜냐면 손이 생명이라고 할 수 없대요. 그렇죠. 그건 또. 네. 그래서 뭐 다른 안 하긴 네. 하는데 네. 좀 저희 신랑은 제가 봤을 때는 좀 너무 고생했어요, 수고했어요, 뭐 고마워요 이런 거를. 받고만 싶어요. 저한테는 하고 싶, 저한테는 안 하면서 내가 그거를 해줘야. 너는 왜 나한테 고맙다고 안 하냐? 네. 너 왜 여기 내가 좋은 곳에 이사까지 시켜주는데 매일매일 감사하다고 말하라고. 매일매일 그 매일매일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이렇게. 근데 지금 윤성민 씨 굉장히 당황스럽죠. 네. 왜냐면 지금 윤성민 씨만 지금 이렇게 어떤 성향인지 밝혀줘서 그렇지. 아, 맞아. 아내분이 네. 지금 네. 어떤. 아, 그렇네요. 네. 오빠님께서 네. 말씀하시면. 할 그 말이 있죠. 네. 네. 또 다릅니다. 네. 오, 정말 까다로워요. 아니, 항상 진짜 맨날 얘기하는 거지만, 여보, 그 뭐 소화제 어딨어? 그러면은 어디 서랍에 찾아봐 하면 되는데 나와서 그 소화제를 찾아줘야 직생풀. 그러니까 나도 할 줄 아는데 다 해줘. 근데 이것도 어디 서랍에 있어? 그러면 어디 없잖아. 어디? 그러니까 또 결국엔 나와요. 그러니까 이걸 또 몇 번 경험하니까 내가 가서 찾아준 게 더 빠르겠다. 그걸 떠나서 예를 들어서 야, 그 거기 한 8명, 11명이서 밥을 먹어요. 근데 어디 그 식당 맛있었던데 거기 그 돈가스 파는 집 그러면은 머릿속에서 자기가 제일 먼저 얘기를 해야 되니까 막 난리가 나. 막 어디더라 이거 검색을 막 하고. 근데 그걸 누군가가 생각을 해냈어. 그러면 아쉬워가지고. 성격이 그래요. 성격이. 그러니까 뭐든지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야, 그 어디지? 그 식당이 어디 있어? 그러면은 자기가 찾아야 되는 거야. 그 식당을. 둘째는 너무 막 쾌활하고 어디서든 막 밝고 좀 이쁨을 많이 받아요. 그냥 저 같은 사람은 아 그냥 얘 아래서 찾겠지 하고 그냥 뒤에서 노력도 안 해요. 어슬렁 있으면 저기네 하고 간단 말이죠. 근데 그런 상황이 되면은 그냥 막 어디 공항이 됐든 어디가 됐든 어디 구역을 찾아야 된다? 치가 떨릴 정도예요. 자기가 진짜 막 그런 성격이 있어요. 그래서 이거를 옆에 그래 그런 분들이 계시죠. 고쳐야 돼. 그럼 이거 이런 사람이 옆에 있으면 좋은 거 아니에요? 내가 안 찾아도 되잖아. 아니요 뭘. 그 사람 많은 곳에 가잖아요. 없어져요. 어디 가야 돼 그러면 다다다다 가면 한 20m만 앞에 가면 못 찾아요. 이거는 이제 윤성민 씨가 바라본 아내의 모습이고 오 박사님께서 이제 바라보신 또 네. 시선은 다르겠죠. 아니, 근데 우리 아직 성민 씨에 대한 얘기 다 안 끝났어. 이거 큰일 났다. 아니, 좀, 네, 안 좋은 게 남은 건 아니지. 큰일 났다. 기다리고 계시죠. 예, 예. 근데 이제 아까 성민 씨 스스로도 말씀하셨는데요. 좀 여준이하고 좀 비슷한 면이 있으세요. 굉장히 이제 그 운동선수로서 남성적인 면이 있을 것 같지만 또 그렇지 않은 이제 좀 숫기가 없다. 숫기라는 게 이제 그런 면이잖아요. 그래서 지금은 사회화 되신 거죠. 굉장히 많이 경험을 통해 오래 이제 살다 보니까 사회화 되고 배워진 걸 통해서 좀 많이 편안해지셨지만 원래는 이렇게 막 아무하거나 막 얘기를 트고 그런 분이 아니신 것 같아요.